요 음률이 나와 있습니다. 음률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, 8, 11, 9 그 다음에 후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거기 후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김성식 형제께서 이거 해온 데는 그거는 싹 빠져버리고 작곡자하고 작사자 이름만 딱 해놨네요. 그렇게 하고 이게 시편 23편 6절에 또 근거해서 이게 만들었다는 거, 그 가사를 지었다는 거. 네, 시편 23편 6절에 네, 6절의 말씀. 한번 찾아보세요. 집에 가서. 그렇게 하고 이게 11, 8, 11, 9라고 한 거는 한번 여기 음률을 세할해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리버는 음률이 음절이 둘입니다. 두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웨이까지 열하나죠. Attend death 하고 삼음절이에요. 알겠습니까? Attend death 삼음절. My way까지.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. 여기까지 11 그 음절이 11개입니다. 그 다음에 8개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롤까지. 여덟입니다. 여덟 음절. sorrow, 음절이 둘이에요. sorrow, sorrow. 음절이 하나가 아니고 sorrow. sorrows like sea below 두 음절이고 below's roll. 네. 그래서 요거까지 8음절이고 그다음에 또 11음절이에요. whenever 그러니까 whatever wasn't 하나 그다음에 ever 두 음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way까지 say까지 열한 음절입니다. say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까지 그까지 열한 음절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아홉 음절이에요. It is well with my soul. 네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soul까지 아홉. 알겠습니까? 음절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가사를 작곡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에요. 그 위에 있죠. 네, 호라시오 G.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불행을 겪고 나서 어서 오세요. 큰 고행을 당한 후에 이제 이 곡을 이 작시를 한 거예요.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사람은 그 무디 옛날에 왜 유명한 무디 교회에 거기에 회계 집사로 있었으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예요. 유명한 변호사였는데. 이 사람이 시카고에 그때 그 큰 화재가 났습니다. 되게 이렇게 목재 건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. 그러니까 큰 화재가 나서 그 교회도 다 타고 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뒷수습을 위해서 자기는 미국에 시카고에 있었고 부인하고 아이가 딸이 네 사람이 있었어요. 그때 11살, 9살, 7살, 2살인가 뭐 그렇게 되는 딸이 있었는데 딸하고 같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1873년에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잖아요. 요새는 뭐 비행기로 뭐 왔다 갔다 금방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
스팀으로 된 거, 그런 대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돼. 뉴욕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건너가는데 그 자기는 못 갔어요. 이게 시카고에 남아서 이제 그런 화재 뒷수습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상당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휴양차 이제 유럽으로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수습을 해놓고 나중에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부인하고 보냈는데 가다가 그 영국 철갑선하고 배하고 충돌을 일으킨 거야.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그 뭐 그 저기 유명한 영화 나온 그 타이타닉 뭐 그 종 뭐 작은 그런 옛날에 그런 배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아. 보니까 교통수단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유럽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이 배가 가라앉으면서 목숨을 건진 사람은 부인인 거야. 딸넷은 그냥 수장이 됐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부인이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남편한테 전보를 보낸 거예요. 그 나만 살았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.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자기도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. 딸을 네일스를 다 잃었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 안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야. 그 이제 그 지점 그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평안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작시를 한 거예요. 이 곡을 작시를 한 겁니다.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그 후에 또 아들을 얻어요.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다섯 살 때 또 병으로 또 죽어.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이제 딸을 둘을 또 가지게 돼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은 컸고 이제 같이 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또 있는데 블리스라는 사람. 그 옆에 블리스라고 있지. 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립 포 블리스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야.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11살 때 집을 나갑니다. 집을 떠나요. 집을 떠나서 농장하고 그때도 그 미국도 참 가난했거든요. 옛날에 그 땅은 넓지만 가난했습니다. 굉장히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농장하고 제재소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했는데 12살 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요.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침례교회에 들어갑니다. 침례교단으로 침례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음악 공부를 시작합니다.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음악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라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 선생이 돼요.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또 자기 부인이 아마 큰 농장주였던 모양이에요. 그 집안이. 그래서 그 농장에서 그 일을 좀 돌보다가 이제 새로 이제 음악 교사로 일을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음악 잡지사가 있는데 음악 잡지사에다가 자기 그 곡을 보내요.
곡을 보냈는데 이, 여기에서 무대한테 발탁이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 재능이. 그리고 무디 목사가 이 사람을 발탁해 와가지고 그 음악 전도사로 쓰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여러 곡을 작곡을 하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 이 사람 곡이 열 곡이 작곡이 열 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곡을 그러니까 이 스펙폴드가 작사한 게 1873년인데 블리스가 1876년에 곡을 붙여요.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 큰 부흥 집회에 자기가 노래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It is Wild With My Soul 이 곡을 작곡을 해서 자기가 노래를 자기가 불러요. 자기가 불러서 너무 회중들한테 큰 감명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이 곡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이게 알려졌나 하면 1935년에 이제 여기 이 곡이 저기 찬송가에 실리게 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나라에.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곡이 우리나라의 찬송가에 한 열 곡이 지금 있다는 거. 자, 그러면 우리가 도와 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t is well with my soul 하겠습니다.